우리 주님 예수께
새벽을 찾아도 나이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 가서 만나는 이때는 차가 Thank you.
사람은 일생을 살아간 동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만나고 헤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기억 속에 몇 사람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났는데 한 번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그 사람과 만나고 만났는데 내 기억 속에는 이 사람이 지금 지워지고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평생 이 땅을 떠나서도 잊지 못할 사람들이 기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제목을 따라 쓰겠습니다. 천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하나님이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보실 때 천년이 가도 주님 기억 속에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사람을 선택하실 때 12명의 제자들을 선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사람은 자신이 자원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나를 제자로 써주십시오 해서 제자로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 사람을 제자 삼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곧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마태라는 사람이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마태라는 사람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앉아있습니까? 세관에 앉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앉아있는데 세상 일 하고 있는 사람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오게 되면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하실 때 일어나 따르니라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2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레위라는 사람 마태복음은 마태라더니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5장 28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대단히 결단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사람. 성경은 계속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초청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세리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 말씀의 일련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라고도 하고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태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은 바로 마태라는 이 사람이 직접 이 마태복음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록하지 않았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름을 바꾼 것이고,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본래 이 사람이 레위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책에는 레위라고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세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로마에서 바로 이 사람들을 직접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세리가 되려면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계산이 수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 한 명을 그 당시에 선발하려면 수천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세리의 자격은 4개의 국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서는 라틴을 사용했었고 헬라어를 사용했고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아람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세리를 하려면 4개어를 동시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이 세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그 당시에 로마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 세리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고 거두고 거둬들이면 거기서 일정한 금액을 떼어서 이 사람들에게 할당을 해 주었습니다. 자연히 이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자신에게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세금으로 이 사람들은 엄청난 착취를 하다시피 많은 백성들이 원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별 세금을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자연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세리를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성경은 좀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이렇게 같이 묶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했던 내용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창녀들, 그 다음에 세리는 죄인들 이렇게 취급을 받다시피 백성들에게 원망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세리 마태라고 하고 레비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라고 하고 레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이 사람들은 이 레비라는, 오늘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돈을 걷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셨을 때에 이 사람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큰 잔치를 열었던 내용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잔치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유대 풍습을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잔치를 하게 되는데 새로운 엄청난 일을 계획을 하고 시작할 때 집에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큰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잔치를 연 것은 이 세리라는 이 레비는 무슨 잔치를 했냐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합니까? 이 사람은 오늘 잔치하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그런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을 합니다. 일가친척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이 잔치하는 배경에는 어떤 배경에 깔려 있느냐면 나는 이제 세리를 청산하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나로 인해서 많은 원망을 하셨고 나를 미워했던 여러분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오늘로서 지난날의 모든 것은 나는 마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위해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저분을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으로 옮겨가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상 1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는 바로 엘리야의 다음 후계자가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명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상 1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12결의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택을 받았을 때 그는 12결이 다시 말해서 24마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결이는 두 마리 소를 말하는데 이 사람이 한 결이 소를 잡아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잠시 전까지 농사를 지을 때 사용했던 소의 농기구들을 불살라버립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바로 이 오늘 레비라는 세리가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소를 잡아서 대접을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농사 짓던 일은 여기서 마감을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농기구를 불살라버린 것은 나는 다시는 이 길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 사람은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동안 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했던 일이 있으면 또 내가 여러분한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일들을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잔치를 했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모습이나 그리고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 레비라는 제자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레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이 이름의 배경에는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로 민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비의 지파가 바로 어떤 지파냐면 조상 대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부르셔서 제자 삼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당연히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자리,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자리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와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을까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12명을 선택하실 때 직접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느라 부르셨습니다. 왜 이 사람을 찾아가셨을까요? 대단히 이 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추적을 하겠습니다. 레위 집안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레위의 이 집안 뿌리를 찾아 올라갑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므온과 레위라는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레위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다. 다시 말해서 마태라고 부르는 이 레위가 그 조상이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냐면 창세기 3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난 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 그리고 자녀 그 아내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강조하기를 모든 물건을 노략질해갔습니다. 이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레비는 단축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은 강도입니다.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납치범입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주받아 버렸습니다. 이 집은 대대로 저주받은 집안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전이 됩니다. 최후의 명문 지파가 되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명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문 집안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민수기 1장 5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에 레위인들은 성막을 책임질지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마태란 이 제자의 조상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라 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최초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집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일곱 가지 축복을 저주받은 이 집안에 내리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년 동안 우리는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충성을 하셨습니다.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랬던 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성전 일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집안이 일곱 가지 축복으로 바꿔주시는데 오늘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쩌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혈통이 저주받은 혈통이 있다면 그 흐름이 있다면 그 유전자가 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성전 일을 책임졌더니 이 저주가 끊어져 버리고 일곱 가지 축복으로 바꿔져 버리는 이 자손에게 내려오는 일곱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라는 이 사람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최초로 모세 시대 때 세워지는 이 제사장 제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1500년 후에 마태라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찾으셨습니다. 왜 찾으셨을까요? 그 조상 레위를 기억하시고 1500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기억합니까? 그 조상들을 기억을 합니다. 선한 일을 했던 사람들, 성막을 책임졌던 사람들,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성막 일을 책임졌더니 오늘 하나님의 성전 일을 책임질 때 무슨 일을 책임집니까? 각자의 맡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의 성전 일을 내가 책임졌습니다. 몸이 아프도 때로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여러 가지 환경이 바빠도 우선을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우선을 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오늘 이 면류관은 축복을 받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네비가 성막이를 책임지고 난 후에 그가 받았던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후손들이 받았던 일곱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 3절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수라 말은 선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뽑아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9절에 말씀하시기를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을 각 지파 열두 지파 가운데 다 사람들 뽑아낼 때에 레위 지파만은 선발하지 마라. 이 사람들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일을 책임진 사람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 전쟁터가 무엇인가요? 전쟁터는 치고받고 싸우는 곳입니다. 피를 흘리는 곳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리입니다. 피투성이가 되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성전 일을 책임지고 있는 이 가정은 바로 어떤 가정입니까? 내 집안에서 내 일생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에게 말씀하셨던 이 사건은 오늘 영적으로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르고 사람은 달라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전 일을 책임지는 사람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을 약속하는데 이 자손의 축복은 마태까지 내려옵니다. 두 번째 축복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축복을 어떤 축복을 약속하냐면 성전 일을 책임진 사람에게
민수기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모든 진의 중앙에 있을지며,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중앙에 레위인들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소개되는 마태의 조상들입니다. 마태라고 부르며 레위라고 부르는 이 사람의 조상들이 바로 성막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일을 책임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이 집안을 완전히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첫 번째는 레위의 집안에는 전쟁할 일이 없으며 싸울 일이 없으며 다툴 일이 없으며, 두 번째가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민족의 중앙에 있을지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나 대대로 내 자손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분야에 항상 중앙에 있는 중심 인물이 되는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약속대로 성막을 책임지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최소한 많은 헌신하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오늘 레위의 집안같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는 이 레위 집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지니, 누가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외인들이 가까이 오면 죽이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막을 책임지는 사람은 사람들을 통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도 당했을 것입니다. 손해를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일을 책임졌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레위인에게는 외인들이 가까이 오면 내가 죽일지니,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감춰져 있는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나 인생부터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진의 중앙이 있을지며, 여러분 기업의 중앙에 있으며 직장생활의 중앙에 있으며, 여러분 어느 모든 범사의 모든 분야에 항상 중심 인물이 되시는 이 시대의 주연이 되십시오. 세 번째는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고통 줄 일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레위인은, 따라하십시오. 레위인은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뿐 아니라 이 모세 시대 그리고 더 거슬러 가서 천지 우주 만물은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왜 레위 사람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는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난히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 중에 특별히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특별하게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강조합니다. 레위는 내 것이라. 오늘 이 말씀에 민수기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성막을 책임지는 사람이기에 이 조상을 둔 오늘 마태라는 사람은 비록 세상 가운데서 그는 돈 버는 일에 빠져 있었지만 주님이 오시더니 이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을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천년이 가도 우리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이 후손을 찾아서
제자 삼으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섯 번째를 소개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아론과 그 자손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구에게든지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레위 사람에게 축복권을 주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는,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테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십시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 11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일까요? 이 레위 사람들은 저주받았던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너 성막이를 책임져라, 성막이를 책임졌더니 여섯 번째 약속하신 축복은 신명기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은 1.1액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약속을 지켜냅니다. 언제? 성막이를 책임지던 레위인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책임지며 하나님께서 모든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레위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어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는 하실 말씀이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최초로 이 레위 사람 가운데서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최초로 세워진 이 제사장이 아론이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아론 제사장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게 하며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이로부터 약 1500년이 흘렀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게 되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엘리사벳이라는 그의 부인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 아론의 자손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집안입니다. 여기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유명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레위 사람을 서셨습니다. 공식적으로 바로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을 서셨고 바로 마태라고 하는 이 레위 사람을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 가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조상 대대로 내 집안에서 오늘 레위 같은 내 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책임졌더니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축복이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약 1500년이 지난 마태까지도 내려와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불러서 제자로 서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했던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내가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왔던 나의 모든 헌신과 나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훗날에 천년이 가도 오늘 나를 통해서 태어났던 내 육신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이 그를 보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심었기에 레위라는 그 조상이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 성막을 책임지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주님 몸된 일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건강의 축복을 받아서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우린 충성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내외 같은 이런 하나님의 집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날마다 싸우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나라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레위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자손 되도록 천년이 가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제자 삼으신 마태와 같은 이런 자손의 축복을 우리 성도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마태와 같은 하나님 이런 자손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세례요한 같은 자손이 내게 복을 내게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쓰시는데 오늘 마태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락방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성경이 기록됩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마태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역사에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로 그는 선교학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이집트를 가기 위해서 가다가 원주민한테 잡혀서 이 사람은 창에 찔려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이 땅에서 장렬한 순교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 오늘 레위 같은 이런 가문의 축복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조상의 믿음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나면 반드시 현상이 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달라집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합니다. 세상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오늘 이 현장이 바로 이 현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 믿음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를 보게 되면 모든 교회의 마지막 일곱 교회의 결론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성령님은 어디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은 세상을 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이 함께하면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 중심이 변하여 주님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중심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항상 나 이 신앙이 변하여 성령을 받으면 내가 변하여 모든 내 시선이 주님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인생활이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내 사고가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성령님 나를 가는 인생 방향을 정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반드시 마태와 같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